양수를 가지고 양수를 가지고 가야지. 아 근데 오늘 진짜 대단합니다. 동생을 위한 정성이. 오마이갓! 왜? 왜? 어 뭐야 거위야 거위? 염소가 어디 갔고 거위밖에 없어요? 염소는 어디 갔죠? 거위야! 어, 어떻게 된 거지? 왜 네가 염소 나와? 그 염소는 없어지고 염소 먹었어! 염소 거기 있다. 200원이 없군요. 아! 어? 여기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아, 형아 소리인지 모르고. 뭐야? 뭐야? 아, 이게 다시 들어보니까 윌리엄 목소리가 맞아요. 오마이갓! 윌리엄! 다 됐다! 아포칼립스! 왜? 여기 무서웠어요. 아, 형 그냥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벤 가야 돼. 아, 벤이 가봐야 돼. 너 다리, 다리. 안 돼, 안 돼. 벤 가야 돼. 다리, 다리. 다리 아픈데? 아, 예선아가 지금, 야 이게 벤 입장에서는 엄청 걱정되거든요. 그렇지, 하루 종일 날 위해 희생한 형의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냄새. 아, 근데 이거 풀어도 돼요? 걸릴 거예요. 고정을 해놔야 되는데. 네. 아우, 아, 저거 안 될 것 같아. 아, 뺐어. 어, 윌리엄을 위해서. 갔대. 형아를 위해서. 깁스 없이. 어, 너 괜찮아? 오늘 정말 윌벤져스의 우애가 빛나네요. 땀투. 상추 달라고? 자, 여기. 야, 고기 벌써 상추 쌈을 싸서 먹어요? 아, 아 형 주려고. 아유, 형부터 한 입. 안 먹어. 아이고. 최고. 동생이 싸주니까. 형 구하느라고 벤틀리도 고생 많았어. 아빠, 어? 벤틀리가 다리 다 났대. 어, 알고 있었지. 너? 아, 조금 전에 얘기 들었거든. 알고 있었다고요? 여보세요? 어. 그냥 걸어다니기는 괜찮아 이제? 뭘 걸어다녀? 그냥 계속 깁스 때문에 불편하잖아. 깁스 안 풀었어? 안 풀었지 왜? 그 선생님이 깁스 풀려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깁스 풀려고 그랬는데. 말했어. 그치, 너 말했지. 그러니까 너 확실히 말했어. 안 아프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안 아파서 다행이다. 그치. 이걸 몰랐구나. 이만 그걸 먹어요? 괜히 미안하다고 생각하는지 계속 형을 챙기네요. 다들 마음이 예뻐. 아니 까시는 말고, 아니 까시는
예. 비행기 어때? 말 돌리는 기술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예쁜 우애를 키우는 형제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요즘 여름이라 더워. 아이, 하영이의 꼴따구를 아빠만 깨무는 줄 알았더니 모기도 깨물어가지고, 그치, 연우야? 그러게요. 하영이 꼴따구는 아빠만 깨무는데, 그치? 모기 자식 보면 내가 복수해주겠어. 아주 모기는 네 하영이 원수. 원수까지요? 연우가 모기를 어떻게 해줄 거야? 잡아줄 거야. 아빠. 응? 없어. 오빠. 물. 물. 연우야 물. 밖에 물이 우리가 있다고? 어디로 가는 거게? 몰라요. 지금까지의 캠핑과는 조금 다른 스페셜한 캠핑을 준비했지요. 연우야, 설레지 않아? 캠핑? 스페셜한 캠핑? 캠핑! 와! 자, 기대하시라. 근데 여기 캠핑장이야? 그냥 건물 지어놓은 데 아니야? 그냥 빌딩들 있는 서울 한복판인 것 같은데? 주차장도 많고. 연우가 지금 평소에 다니던 캠핑장 길과 다르니까. 어디서 많이 본 회사인데? 회사요? 짜잔! 여기 무슨 회사야? 어? 무슨 회사겠어? 아빠 회사지. KBS예요? 어, 맞네. 왔어. 여기 캠핑장이 있어요? 아빠. 어? 솔직하게 말해봐. 여기 진짜 텐트 칠 수 있어? 회사에서 캠핑을 한다고요? 더 스페셜해요. 아빠가 아주 오랜 꿈을 오늘 이루는 날이야. 아빠도 되게 기쁜 날이야. 왜 기뻐? 대단합니다. 왜 기쁘냐면 아빠가 연우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스페셜한 선물. 짜잔! 짜잔! 와, 이거 뭐야? 응? 짜잔! 와, 이거 뭐야? 캠핑카? 와, 진짜 크잖아! 와, 우! 와, 대박! 사실 아이들과 놀러 이제 캠핑 다니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근데 제 오래된 버킷리스트 중에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 광활한 대륙에서는 파더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무심한 듯 픽업트럭을 타고 몰고 뒤에 바퀴 달린 이제 그 카라반 있고, 집에서는 아빠지만 밖에 나가서는 또 세상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역할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캠핑 프로젝트를 제가 과감히 시작했습니다. 이름까지 제가 감히 지어봤습니다. 와니와니 도경아니의 바퀴 달린 학교. 아빠가 이제는 연우랑 하영이랑 같이 다니려면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아빠가 이거 용돈 모아가지고. 어머, 그럼 캠핑카 사신 거예요? 캠핑카가? 그거 언제 폈다 잡았다 언제 끌고 가? 아빠가 이거 용돈 모아가지고. 야, 많이 모았습니다. 이거 빌린 거야. 어? 네. 그리고 연우야, 아, 용돈으로 이거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어?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이거 특수 소형 견이. 그래서 아빠가 이걸 면허증을 딴 거야. 그렇죠. 연우랑 같이 다니려고. 어머 어머. 시각이 그렇죠. 새벽 5시 47분. 아, 이른 시각부터 와서 운전 교육을 받고 이제 면허를 이제 따야 되는데. 어머, 아니 아이들이 위해서. 그렇죠. 자, 우측 어깨가. 네. 경계석하고 딱 일직선이 됩니다. 경계석 있죠? 네. 어, 정말 교육 받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셨네요. 실체를 보여야 되겠죠? 네. 오른쪽 한번 보시고 돌리세요. 근데 스틱이에요? 네, 스틱이에요. 드디어 이제 시험 보러 갑니다. 잘 보겠죠? 출발하세요. 안전과 직결된 일이다 보니까 정말 진지하게 했어요. 아, 네. 특히 후진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오, 잘하시는데요? 확인되었습니다. 드디어 됐죠?
시험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아하, 자격증 하나 생겼다. 자격증 생겼다. 아이, 이뻐라. 빨리 구경해 보고 싶어. 구경, 오케이. 안에 구경해보자. 오케이. 좋은 데 들어갈 때 이렇게 네. 테이프 커팅식을 해야 돼, 커팅식. 하영이 할 수 있을까? 하영이도 할 수 있어? 안 돼. 하영이 화이팅! 우리 하영이 못한다고 예쁘지 마라! 아, 누구한테? 자, 자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컷! 아, 오케이! 됐다. 자,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 보자. 과연 어떻게 생겼을지. 하나, 둘, 오, 셋. 아, 저도 궁금한데요? 제 로망을 실현시켜줄 캠핑카인데요. 이 소파는 필요에 따라 펼쳐서 여느 침대로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편에는 진짜 침대가 있는데 이건 저와 하영이가 잘 곳이에요. 와, 진짜 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우와, 화장실도 있어. 화장실도 있지. 네. 여기에 또 욕실도 갖춰져 있어서 애기들 씻기는 게 진짜 수월하죠. 그러니까 독불과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네요. 얘네 어때? 우와. 완전 좋지? 네! 하영아,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보자, 엄마. 이 기쁜 소식을 또 엄마한테 제일 먼저 알려야죠. 어, 뭐야, 뭐야, 뭐야? 아이고, 자기야. 이렇게 반사돼. 우리, 우리 이제 캠핑카 영접했어, 영접. 엄마. 여기는 거의 제 집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그렇지. 천국이래요. 네. 아니, 연우가 이걸 옆에서 해줘야 캠핑카 엄마가 뭐라 안 해요. 네. 그게 더 좋아? 캠핑카가 더 좋아? 캠핑카. 어, 자세 봐요, 지금. 누워있는 자세 봐요. 네. 이미 적응 다 했어요. 아빠, 어? 아빠는 텐트 한 개 좋아? 아니면 캠핑카가 좋아? 아빠는 네. 엄마가 노래를 열심히 하는 게 좋아. 아빠는 엄마가 노래를 열심히 하는 게 좋대요.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전해줘. 다치지 말고 재밌게 잘 놀고 와. 네. 아니 요새 모기들 많으니까 모기 조심하고 운전 조심하고 자기. 운전 실력은 알잖아. 늘 자기 마음속을 내가 운전하고 다니잖아. 이거 멘트 방지턱이 없네요. 엄마, 근데 지금 아빠가 말한 뜻은 엄마 가슴 있지, 하트. 아, 그 원리에 대해서. 거기 주변을 뺑 돈단 뜻이야. 자기야, 이제 출발할게, 우리. 귀여워라. 자, 이제 가보자. 렛츠고! 아, 근데 진짜 흥분할 것 같아. 아, 그럼요. 근데 누가 운전해요? 아빠가 운전하지? 요구르트가 있어. 진짜? 요구르트 저 꺼내봐. 주스도 많다. 처음 갈 때 네. 우리가 무사히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게 고사를 지내야 돼.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하영이 기다려. 하영이 기다려. 하영이 기다려. 우리 잘 다녀오겠습니다. 무사기원. 전화 한번 하자. 이렇게. 하영이도 눈치껏. 야요 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해보자. 여기다가 이거를 여기다 걸 거야. 요것도 제가 빌리는 데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아, 저렇게 연결하는군요. 됐어. 아빠가 투꼬미들을 위해서 다행히 진짜 준비됐나요? 네, 네, 도겸 왔니? 가자, 출발! 출발! Let's go! 도플갱어 첫 캠핑카 여행 출발! 같이 타고 가다 보면 알 거야. 아주 좋은 곳으로 아빠가 준비를 해놨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싹다 붙어라. 싹다 붙어라. 또 이제 여행에 이제 흥이 또 빠질 수 없죠? 아주 그냥 차 안이 심심할 틈이 없어요. 너 암이야? 오빠도 암이야. 오빠도 암이고. 맞아. 아영 거 빠져. 뭐 왜 또 왜? 뭐가? 맞아. 아영 꺼 빠져. 빙이 깎아먹고 싶어?
내 꺼가. 내 꺼가. 아빠, 응? 저 과자 먹어도 돼요? 아, 그럼. 과자 줄 거야? 네. 진짜. 아빠도 한 개 먹고, 나도 한 개 먹고. 뭐야, 왜 이렇게 커? 눈앞에 깎아가 있는데. 오빠 주세요. 말라고. 한 입 주세요. 저 한 입 주세요. 이 손. 한 입 달라 그러면 한 입 줘야 돼. 난 검지. 아우 역시 오빠는 좀 먹어봤네요. 세월이 있는데. 어 벌써 손이 비었어요. 오빠 이게 좀 아프죠. 알겠어. 오빠가 저렇게 옆에 있으니까 챙겨주기가 너무 좋네요. 오케이! 아이, 5개 다 키웠어. 맛있게 먹어. 어머, 여기 조기교육. 조기교육. 아유, 재밌네. 아빠는 얼굴을 보시게. 저거 먹는 게 이렇게 예뻐 보이던지. 아이고, 잘 먹는다. 다 먹었어. 아, 다 먹어. 아, 순식간에. 아, 껴보려고? 아, 오빠 하신 대로. 그 기억이 나서? 어, 배에 떨어져. 어, 거기 있는데. 아유, 아이고. 숨었네. 맞아. 어, 신기하. 귀신이 고칼로르시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 더 해봐. 더. 맞아요, 더 해봐. 엄마, 어머. 엄마, 말도 잘하고. 엄마, 워라. 아유, 너무 행복해하네요. 엄마, 엄마. 아, 저렇게 떨어졌구나. 어우, 인형도 챙기고 야무지게. 하영아, 오늘 날씨 좋지? 우리 둘이 대화가 됐네요. 어, 날씨는 태양이 조정하는 거야. 만약 날씨가 게임이고 태양이 그 조정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야, 이게 은근히 들어보면 연우가 정말 아는 게 많아요. 진짜 어린이계 박찬호예요 요즘. 아 진짜 신기한 토끼라고 알아? 하영아 자니? 블랙홀을 어떻게 태어났냐면 원시 태양이 충전해가지고 왜 두들겨 안 되는 애한테 얘기해 주냐고. 태어난 거야. 그리고 목성이 지구보다 더 크고 목성이 태양보다 진짜. 그리고 저게 껍질 벽 쪄진 참나무야. 이제 승질 났어. 참나무 이게 뭐하러. 어, 아빠 도착도 안 했는데 편하다. 아영이 표정. 이암은 진흙이 안 모여서 된 거고 사암은 쌓여서 쌓여서 된 거야. 마그마가 뚫고 나와가지고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거고. 아니 근데 차에서 애들 재우는 게 제일 좋은데 오빠가 재워줬어요. 오빠, 그래, 아니, 잡으려. 함께 신나게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화성 숲인데요. 저런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새 엄청 크다. 비둘기야 뭐야? 곡물이야? 철새. 여기 철새도 볼 수 있더라고. 우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돌림. 아 소개 잘하네. 아이고 깜찍해라. 자기 소개 잘하네. 아빠 또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도정환이에요. 아. 네. 하영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주고. 아이고. 좋았어. 여기 이름이 네. 화성이야. 화성. 화성? 어. 토성은 들어봤는데 화성은 못 들어본 건가? 들어본 건가? 들어본 건가? 화성의 원리는 아직 못 들어봤거든. 누나야, 여기가 원래는 바다였어. 네? 근데 바,
바다를 이렇게 가둬, 흙 같은 걸로 가둬서 고기를 땅으로 만드는 게 가척 사업이야. 우와. 그리고 아빠가 문제를 내줄게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세요. 지구에는 정말 많은 습지가 있거든? 정말 깨끗한 습지들은 이 뭐뭐뭐 습지라고 부르거든? 문제를 낼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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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라고 할까요? 1번 도경완 습지, 2번 장윤정 습지, 3번 람사르 습지. 야, 어렵다. 어떤 거라고 부를까? 진짜 깨끗한 습지를? 여는 맞을 것 같아요. 설마 바로 한 번에? 장윤정 습지. 아이고, 엄마밖에 모르는 바보. 진짜 양사를 썼지. 정답! 예! 이거는 저한테 배운 거예요. 진짜 깨끗한 곳으로 인정을 받았어. 아빠 전세! 어디야? 새바다야, 새바다! 어머나, 진짜 새들이 많네요. 저 소리 들어. 뭐야, 진짜 가까이 있어. 그치? 영희야, 저게 민물 가마우지래요. 뭐야? 왜 이래 잘 보여? 진짜 가까이 있는데? 봐봐. 하늘 봅시다. 저기 저봐. 저렇게 일렬로 날아가, 영희야. 어? 네. 우와, 무겠다. 무겠다. 아, 귀여워. 아빠 사진 찍어줄게. 아니, 하얘가 벌써 포즈를 칠 줄 아네요. 그럼요. 귀여워. 하얘야. 이렇게 또 도플갱 가족의 추억이 한 장 남았네요. 주변에 이런 생태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자, 여긴 또 뭐가 있을까? 우와, 신기해. 우와, 봐봐. 손이 하나는 작은데 하나만 커. 네, 신기하다. 발이 흰색이라 흰발 농개야. 어? 어떻게 한다고? 이게 그 흰발 농개야? 아, 개라고. 개는 멍멍한데. 우와, 이건 또 뭐야? 이것도 뭐야? 왜, 뭔데? 이것도 뭐하라는 거야? 아빠, 여기. 아, 외줄근이에요? 진짜 재밌는 거 있어. 잘할 수 있을까? 아이고, 잘했어. 자, 가보자. 세게 잡아주는 거. 와. 또 간다. 강이 도와줘. 간다. 강이 도와줘. 다 왔어. 왔다. 아, 오빠 도와준다. 아, 동생 덕분에 무사히 건너갔네. 와. 자, 이제. 또 아이들이 체험해볼 수 있는 그네도. 하영이 앉아볼까? 이번에 또 연우가 하영이를 지켜주고 있어요. 많은 유전자가 있지만 스윗 유전자가 저희는 좀 있어요. 오빠. 그냥 잡는 거야, 쏘는 거야? 잡는 거죠. 와. 아, 이거 하영이 잡아볼게요. 뿅. 누워봐. 아유. 하영이 머리 꽈당할 수도 있어? 조심해. 아이고, 머리가 흔들릴까봐 머리 잡아주는 것 봐요. 야, 근데 이거 아빠가 올라가도 되겠냐? 아빠 또 침대처럼 또 박살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후퇴. 아, 진짜 그때 많이 놀랐죠? 정아님. 아니, 그러니까 고기보다 무게가 나가는 타입이에요. 나가는 고치야. 와, 이거 진짜 괜찮아. 아빠! 빠세! 아빠도 안 돼! 아, 연우 필사적으로 막고 있어요. 엉덩이 치워. 안 돼! 엉덩이 치워. 안 돼! 네, 제가 경고한데, 이거 천이니까 조심하세요. 제 코. 안락하고, 편안하고. 화성 습지를 오면서 여기 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배워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책을 아빠가 준비해 온 거야. 짜잔! 습지야? 이게. 아, 이게 가무다기구나! 짜잔! 뭐야! 저거. 어? 짜잔!
언제 낼 거야? 아, 검은 머리. 오, 아, 요새 아주 자기 주장이 화보네요. 내고 하영아, 이거 아빠가 같이 보려고 가져온 거야. 야, 하영 거야 무조건. 어머나. 옛날에 아까 문장을 정확하게. 아빠가 무슨 얘기만 하면 니네 엄마가 아니야 그랬다. 왜요? 몰라 그러더라. 진짜로요? 그러더니 이런 게 나왔어. 네? 아니야. 얼굴도 엄마를 많이 닮고. 큰일 났어. 키움도 엄마를 많이 닮고. 났어요. 아유,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셋이 앉아가지고. 와, 정말 하루 종일 누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장소로 출발할 차례인데요. 연우야. 네. 우리 이제 드디어. 네, 드디어 뭐요? 드디어 이제 캠핑장으로 간다. 저때 진짜 설레더라고요. 맞다. 너무나도 좋아. 다 왔다. 도착했다. 바로 이곳이 원이원이의 바퀴 달린 학교 첫 녹음자리랍니다. 오나. 와. 너무 좋네요. 연우야. 네? 하영이랑 잘 놀아주고 있어. 아빠 이거 설치 좀 할게. 네. 둘이 아주 잘 노네. 아니, 오빠가 어떻게 저렇게 잘 챙겨줘요? 일단 가장 전기. 가장 중요한 전기 설치. 캠핑장 가면 아빠들이 할 일이 많죠? 아, 엄청 많죠. 무슨 중요한 일 하고 있나 봐? 아, 그럼, 연우야. 에, 이건가? 우와. 마스터 온! 마스터 온! 아, 화장실 약. 어? 저 뭔지 모르시죠? 그게 뭐예요? 오, 예. 저게 오수통이에요, 오수통. 아~ 화장실에서 쓰는 이제 오수들이 저기에 다 모이는 건데. 오수. 대소변들이 모인 게 투명한 액체로 돼요. 아, 정말요? 오케이. 이제 물을 내려야 돼, 물. 저 연우야? 네? 뭐 제가 도와줄 일 있어요? 그럼! 오케이! 저한테만 맡기세요! 여기다가 넣는 건가? 여기다가 넣는 건가? 아니, 저건 또... 왜요? 신발 신고 나와봐.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매우 중요해.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물이지, 물. 네,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열면 이 안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들고 이렇게 끌고 네? 오면 돼. 오. 할 수 있겠지? 네. 오케이. 렛츠고. 가자. 어머, 저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내가 심부름이 몇 째인 줄 알아? 5째야. 5째야. 심부름 많이 시켜도 돼. 어차피 난 심부름을 좋아하는 아이니까. 잘 따라하고 있네. 이게 아, 바퀴 같아서. 잘 따라하네. 가자. 아유, 아빠랑 똑같잖아요. 돌이네. 돌도 잘 굴러가. 누구세요? 누구 있습니까? 아이고. 없고. 수도꼭지? 이거 말하는 건가? 이거 아빠가 하면 더 좋아하는 거. 오, 시끄러워. 어떻게 연결하지? 저 높이 있는 물을 담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안 되네. 어, 물 곁에 있는 아이템을 좀 찾아보자. 삐삐. 응? 저거 뭐지? 어머, 찾았다. 이거 뭐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일단 밖으로 나와지고. 아! 오케이, 간다! 왜, 어딜 가? 가자. 길 찾았어. 어? 길 찾았다고? 발견했어. 다시 잘 닫고. 오케이, 가자. 찾았어. 그르르. 저기 있다! 호수! 호수 끝에.
화를 찾아가는 거야. 아, 어떻게 저렇게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다. 된 건가? 됐나? 물 나오나? 물 나온다! 뭐야? 어머나. 어쩌. 어쩌. 아, 그리고 딱 흐르지 않게 딱 세우는 것 봐요. 오! 어떡해. 네 바꾼. 점점 번지고 있어. 일단 뚜껑을 닫고 시작하자. 집착해. 어, 안 돼. 갔다 왔다. 렛츠고. 껐다. 아, 바지 다 젖었네 이것 때문에. 그래도 성공하긴 성공했으니까. 오, 성공했어. 아이고. 뭔데? 아이고 진짜. 오 마이 갓. 뚜껑을. 그냥 물이 남아 있나? 남아 있어. 그러면 다시 뚜껑을 닫아야겠지? 제발. 가자. 이 상태로 계속 하면 돼. 아우 씩씩하다 우리 연우. 달리기만 하면 돼. 아빠! 어! 아들! 오! 오! 이걸 끌고 왔어? 자. 아빠! 예! 아빠! 예! 아빠! 예! 안 돼! 들었어요? 네. 이런 거 누가 몰라? 이거를. 빵꾸. 빵꾸를? 네. 빵꾸를 다 집어넣어. 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네. 이거 여기다 넣어. 얘를 집어넣어. 네. 얘를 전기에다가 딱 꽂아. 오. 오케이. 오, 물이 쫄쫄 들어간다 이제. 전문가 포스가 나는데요? 오 마이 갓! 왜? 뭐야? 어디서 보는 거야? 아, 배부로 잠갔어야죠. 호점 투성이시죠? 아유, 우리 연우가 낫다. 또 어렵게 또 물을 다 써버렸어. 여기다. 저거를 한참 뒤에 발견했어요. 아빠, 또 내가 갖다 오주는 거 맞아. 아니지? 어렵게 또 물을 다 써버렸어. 난 심부름을 좋아하는 아이니까. 전기 됐고, 물 오면 됐고. 아, 타프! 타프를 쳐보겠어. 아빠. 와, 다행히 잘 놀고 있다야. 아빠가 금방 집 지어줄게. 침대나 그런 게 있으니까 텐트는 또 따로 칠 필요가 없으니까 또 그렇죠. 좋네요. 텐트는 칠 필요가 없지만 그늘이 필요하거든요. 항상 밖에 나가면. 일단 뚜껑을 열자. 오! 아, 이제 위쪽 뚜껑 열었어요. 쪽도 봐. 사람이라면 한 번의 잘못 이후에 이제 늘어야지. 네, 나온 거 맞지? 맞겠지? 잘 나오고 있는 거 맞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도 꼭 밸브를 꼭 잠그세요. 네, 알겠어요. 뭐야? 뭐야? 잠깐만. 또 뛴다! 체크해야 돼. 잠깐만. 아, 좀 헐겁게 닫혀 있었구나. 아이고. 잘 되나? 얼마나 좋은 교육입니까? 이건 안 되지. 와, 안 된다. 잠깐만. 발칼칼! 세워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진짜 어렵다. 왜야, 얘 뭔데? 꼬야. 다시 없으면 끄고 와. 어떡해.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방법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이었고, 연우도 처음이었으니까 이제 배우는 거죠. 할 수 있다! 가자. 나 이제 자유야. 이것만 하면 돼. 쉬는 거 아니지? 휴가 살다. 가자. 오늘 세월만 끝내면 된다. 와, 연우 대단하다 정말. 아빠! 아, 저기 찰랑찰랑 보인다. 어, 그러게.
연우가 아빠 큰일 하나 도와준 거야. 아, 정말. 그럼요. 아, 근데 아니 아나운서님 이거 한두 번 처음 하신 거 아닌데요? 좀 더 타보면 해봐야겠어. 조금만 더 파줘야겠다. 애기미. 얘 그냥 구멍을 뻥 뚫어버릴까? 샹아, 그런다고 개미지 않나? 사이사이 봐봐. 오, 아유, 개미를 알아요? 알죠. 개미에 완전 빠져가지고. 아, 개미, 개미 나오라고. 한 명도 없어. 우와, 개미. 앵글야. 야, 저 해질녘 캠핑장 너무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이 좋아서 이제 주로 아이들과 캠핑장을 가는 거죠. 아,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이죠. 자, 이제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자, 연우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대박. 대박 사건? 한우 먹자, 한우. 캠핑에는 이 고기 빠질 수 없죠. 아빠가 불판 가지고 올게. 네. 우와, 맛있겠다. 자, 여기다가 고기를 구울 거야. 아, 팬을 가져와야 돼. 팬을 가져와야 돼. 팬. 하영이는 벌써 군침을. 이제 니네. 오, 이쁘다. 배 터지겠다. 까지, 까지, 까지. 자, 구울게요. 캠핑장에서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와, 너무 맛있지. 여기는 고기를 뜨거운 불에 구울 거고, 여기는 채소를 약한 불에 구울 거야. 안 덥고, 안 덥고, 안 덥고. 저놈의 하영이 거야 하는, 하영이 거야 하는 요즘. 오야, 오야. 오, 어, 하영이 왔다. 저리 가세요, 하영이. 여기 위험해요. 근데 잘 먹어요. 어, 토마토도 구워줘? 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구워달라고. 다 구워달라고. 와, 어, 맛있겠다. 근데 정말 맛있었어요. 어, 웬일이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저 한번 먹어볼래. 먹어봐. 그렇지, 또. 연우 표정 보세요. 어, 맛있어. Love the parade. Love the parade. 이거 진짜 스페셜이다. 그래요? 우와, 암장. 어, 우리 하영이 진짜. 여기, 여기 버섯 먹어봐. 아빠 이거 알지? 아유, 이런 효녀가 도심청. 어떡해. 효녀, 효녀. 아. 아. 아빠 하하래요. 진짜 맛있죠? 우와. 녹아, 녹아, 녹아. 미쳤어. 아빠, 이거 아빠가 만든 거예요. 그렇지. 팬을 팔세요. 어. 너무 맛있대. 오, 너무 맛있대. 너무 맛있대. 벌써 고기 한 세트 다 먹어버리니? 아니, 하영. 어우, 고기가 아직도 따뜻하네. 자, 하영아, 호흡 불어서 먹어. 호흡 불어서 먹어, 호흡. 아니, 하영. 오늘 이거 맛있게 먹고 달콤한 꿈 꿔요. 이 말아야 해.